박청룡 씨의 이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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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의? 나의? My. My. 됐습니까? 나의 책. 나의 나의 책 책. 하고 싶으면? My book. My book. 나의 집. My home. My home, my house 하면 되겠죠.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 I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Me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대답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얘는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고, I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Me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관계가 있다. 전부 말하는 사람, 본인을 얘기하는 때 쓰는 누가 단어다. 누구의 누구를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 어디 적었어? Is She likes she likes me. me? She likes me. 무슨 뜻이냐? 그녀가 뭐 한다? 좋아한다. 누구를? 누구를? 나를. 얘는 나를이고요. 얘는 내가고요. 또는 나는이고요. 얘는 나의고요. 뭔 내야 내는. 이제 알겠어? 네. Okay. 그래서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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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뜻이 뭐였어? 너의. 너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 누구의?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아까 뭐랑 비슷한데 다르네. 아까 뭐랑 비슷해? My랑 비슷하네. 네. My의 뜻은 나의. 나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누구의? 누구의 책? 나의 책. 누구의 책? 너의 책. 오케이. 나의 책? 너의 책. 나의 책? 나의 책? My book. 너의 책? Your book. 오케이. 얘는 you랑 관계가 있다.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you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네가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you는 너의란 뜻이니까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너를이란 뜻으로서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 I like I like you. 자, 읽어보세요. you. I like you는 무슨 뜻일까? 내가 좋아한대요. 누구를? 그럼 무슨 뜻이야? 너를. 너를. 난 너를 좋아해. I like you.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네. 이 뜻으로도 한번 볼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읽어보세요. You like me. you like me. 이번에는 무슨 뜻이야? 네가 뭐 한대요? 좋아하는 좋아한대요. 뭐 좋아하는 좋아하느냐 좋아한다지. 네가 좋아한다. 누구를? 너를 와, 너를 이야 아 민데. 내 나를 너는 너를 좋아한다야? 아니요 오케이. 갈 길이 멀구나 우리 청룡이. name name. name 하 name 그러면 나의 이름? my name 너의 이름?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New name이 아니고요. your name I랑 같이 쓰는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I M이잖아, M. I am.
자, am, is, are 이 세 녀석을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비동사라고 부른다. 동사는 하다시를 동사라고 합니다. 네. am, is, are는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르다. am은 항상 I랑 쓰고 is는 he 또는 she 또는 it과 함께 써서 he is, she is, it is를 만들고 그 다음에 are는 you, we, they랑 같이 써서 you are, we are, they are를 만든다. 처음 봐? am, is, are 처음 봐? 정신 날 것 오케이. 비동사는 종류가 누구랑 같이 쓰나에 따라서 you is가 아니고 you are, I is가 아니고 I are가 아니고 I am을 같이 묶어서 쓰고 he am이 아니고 he 네. is, she is, it is 네. 그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쓴다고 짝이 있다고요. 네. 그다음 뜻은 비동사의 뜻은 이다라는 뜻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됐습니까? 네. 초등학교 6학년이 비동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이 이다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I랑 같이 쓰는 M이 아니고 He, She, It과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는 뭐? 방금 전에 얘기해줬다.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am, is, are가 있다고요. 근데 am은 I랑 같이 써서 I am 만들 때 쓰고 그러면 he, she, it은 누구랑 쓴다고? is.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그러면 he, she, it과 함께 쓰는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누구야? is 내가 왜 is 어렵다. 오케이. 뭐가 어려워? 전 어려운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거다 이놈아. 네가 그동안 어려운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am, is, are 얘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비동사. 비동사라고 부른다. 비동사의 뜻은 뭐 또는 뭐로 쓰일 수 있다? 이다, 있다. 이다 또는 있다. 있다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네. 됐습니까? 네. am이랑 같이 쓰는 건 I am. is랑 같이 쓰는 건 어떤 남자 한 명 he is. 어떤 여자 한 명 she is.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 it 그것 it is, he is, she is 이렇게 사용한다. are랑 같이 쓰는 건 you are 너, 너희들이란 뜻의 you 그 다음에 우리 we are 그 다음에 그들, 그것들이란 뜻의 they are they are 오케이. I I랑 관계 있는 거 I 안녕하세요. my도 했고 me도 했다 했어. 네. I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내가, 나는 이란 뜻이고요. m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의 이란 뜻이니까 나의 이란 뜻이고 뒤에 어떤 물건이 온다 또는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네. 나의 엄마 my mom 나의 책 my book 나의 이름 my name 오케이. me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나를 나에게 라는 뜻이다. 네. 돌아버리겠네. what 뭘 돌아버립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건데 차라리 문장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셔플 풀고요. 와 돌아버리겠네. 자 이름 묻고 답하기입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다? 너의. 아. 너의? 어, 뭔가 뭐 your는 무슨 뜻이야? 아, what's는 뭐? What's는 what is의 줄임말이다. What is?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다? 원래대로 하면 뭐다? What is? What is your name?을 줄였으면 What's your name?이 된다. 예. What의 뜻은? What의 뜻 무엇? 무엇인지 물어볼 때 시작하는 말이고요. 예. Is는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니까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고요? 이다. 이다 아니면 있다. 있다인데 여기서는 묻는 말이지. 네. 뜻은 이 뜻으로 쓰였는데 묻는 말이랑 어울리려면 이다가 이니로 바뀌겠네요. 이니가 그래서 what is의 뜻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Your name의 뜻은 your name. 너의 이름. 그래서 what is your name이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이란 뜻이 됐다. 네.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your name. 그렇지. What is your name. 줄여서 하면 what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I'm Jack. I'm Jack. I'm Jack. I'm은 뭐의 줄임말이다? I am의 줄임말이다. 어? 원래대로 하면 I am Jack인데 줄여서 발음하면 I'm Jack. I'm Jack이다. I am Jack인데 okay. 원래는 I'm 현재는 I'm 줄여서 I'm Jack. 그렇지.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I'm.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 이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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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란 뜻이겠죠. 여기 잭이 왔으니까 잭 이다. 잭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방금. 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죠? 네 이름 뭔지 안 물어봤어요. 네. 방금 뭐라고 물어봤더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s your name? 했더니 대답이 I'm Jack. I'm Jack. 누군가가 자네한테 What's your name?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I'm Jack. 어, I'm Jack. I'm 정용. 그래 인마. I'm 정용의 이름을 그래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러고 물어봤더니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방금 전에 자기 이름 얘기하는 다른 방법 만나봤는데. I'm Jenny. I'm Jenny. 그렇지 똑똑하네. My name is Jenny. 됐습니까? 얘는 I am의 줄임말이라 했고 요거랑 요거 둘 다 뭐라 그래? 비동사. 어 근데 여기에는 M인데 여기는 왜 is일까? My name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제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이 영어로 is입니다.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거야. 네. It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okay. Jenny. 계속해서 I'm Sam.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Okay. 시험 친구는 왜 빨리 안 줍니까? 감사합니다. 빨리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